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하면 값이 얼마냐? 25.81 이렇게 된다 이거죠. 25.81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실제 배기가스량을 계산하면 되죠. G0 더하기 M 빼기 1 A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요? 25.81 더하기 M 1.2 빼기 1 곱하기 23.81이다.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합니다. 25.81 더하기 1.5 빼기 1 곱하기 23.81 한거 하면은 30. 얼마요? 30.57. 30.57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네, 공식에 의해서 요 이론 연소 온도. 이것은 어떻게 되냐? 요거 HL을 GC로 나온다. 그래 이제 기준 온도 더하기 T 있었죠. 공식에서. 기준 온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L 요거 저희 발열량 얼마입니까? 93.93726. 그다음에 G 여기서 구한 거 30.57 배기가스량이죠? 예. 그다음에 요걸 곱하기 1.653. 요걸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약 얼마가 나오냐? 약 1856 K가 나온다. 그죠? 1856 K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이제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 요거 지우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람, 우리 수강하시는 분마다 조금 이해하는 그 스타일이 다르셔가지고, 요거 말고, 또 다른 접근법으로 푸는 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슷한데요. 결국은 같은 건데, 조금 이해하시는 이제 측면에서 좀더 쉽게 해보자. 이런 이제 말들이 계셔가지고, 요거 이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HL, 요거 저희 발열량이잖아요. 요게 바로 연소가스 열량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소가스 열량은 어떻게 됩니까? G, C, 델타 T, T잖아요. 예. 네. 이렇게 되고, 요거 델타 T는 어떻게 되냐? 델타 T는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 이론 연소 온도. 빼기 기준 온도. 요 고려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GC, T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요거. 이론 연소 온도는 요게 GC분의 HL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거. 저희 발열량하고 요거 비열, 배기가스 평균 비열값을 알고 있어요. 요거만 이제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배기가스량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 프로판 연소 방정식을 떠올립니다. C3H8 더하기 O2 들어가서 3CO2 더하기 4H2O다. 이렇게 이제 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럼 배기가스량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G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나왔죠. 생성된 CO2량 3. 요거. 생성된 H2O량 4. 그리고 질소. 그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량. 요걸 더하면 되잖아요. 요거 자체는 바로 M 빼기 0.21에다 A0를 바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M이 얼마였죠? 1.2죠.
그러니까 요거는 1.2 빼기 0.21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0.21분의 이온산소량이죠. 5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계산을 요걸 하면은 바로 30.57. 아까 구한 거랑 같은 값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간단하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서 바로 하면은 조의 발열량이 93766. G 값이 요거. 배기가스량이 30.57이다. 곱하기 비열. 배기가스 평균 비열 1.653. 이렇게 계산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1856K 도가 나오는 거죠.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먼저 했던 방식이 편하시면 먼저 했던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이게 편하다 그러면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이것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거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